안녕하십니까. 개찍기 전문 리뷰 채널 월간 개찍기 정필승입니다. 이사를 하다가 안경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 불의의 사고로 이제 눈이 좀 다쳤는데 조합해보면은 어디 술 먹다가 사고 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다 기구한 사연이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지난 몇 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다루었던 가스측정기 전문 브랜드 완디사의 제품을 휴대용 단일 가스측정기 EDW100, 휴대용 4대 가스측정기 가스타이거 1000, 휴대용 펌프식 복합가스측정기인 가스타이거 2000과 6000, 그 다음에 휴대용 펌프식 특수가스 전용 측정기 가스타이거 3000까지 연이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그 마지막인 완디사의 설치형 가스 탐지기 픽스 800을 소개드릴 차례입니다. 이렇게 해서 박스로 구성이 돼가지고 출고가 되고요. 언제나처럼 구성품부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박스를 열면은 제품 조작을 위한 리모컨, 그 다음에 성적서, 한글 매뉴얼이 포함되어 있고, 보고대를 열면은 제품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설치형 제품이기 때문에 유선으로 전원 공급이 상시적으로 필요하고 DC 24V 전원을 사용을 하는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달려있는 경광등은 옵션 사항입니다. 제품 디테일을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전원을 공급하면은 이제 완디 로고가 뜨면서 장착되어 있는 센서와 측정 범위, 그 다음에 설정되어 있는 알람값이 넘어가고 1분간 예열을 합니다. 요 1분 예열을 하는 동안 몇 번 말씀드렸던 사항을 좀 설명드릴게요. 가스 측정기 전문 브랜드 완디사는 40여 종의 가스 측정 센서 라인업을 갖고 있고, 같은 센서라고 할지언정 측정 범위가 달라지면 다른 센서를 운영하면서 총 230에서 40가지의 센서를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저분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가스를 어떤 농도로 측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면은 그걸 받고 주문 제작을 해서 출고시키는 제품이에요. 오늘은 그동안 설명드렸던 제품을 벽에 설치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장점은, 물론 다양한 가스 라인업은 완디사의 특장점이고 이 설치형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단일 가스를 측정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제품이 구성돼서 나오고, 여러 가지의 가스를 동시에 선택하시는 경우 이런 식으로 제품이 출고됩니다. 이거는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국내에서 하나의 측정기로 여러 가지 가스를 동시에 측정하고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제품은 아직은 완디사의 픽스 800밖에 없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물론 제가 모든 개측기를 다 아는 게 아니어서, 뭐 이게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제품이 있다면은 댓글을 다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좀 주세요. 그럼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내용을 정정해서 다시 보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단일 가스인 경우와 복합 가스인 경우 이렇게 센서가 들어가는 구멍이 다릅니다. 즉 두 개의 센서를 달아도 이렇게 대형 기실통이 달리게 되고, 네 개의 센서를 달아도 이렇게 대형 기실통이 달리게 되고요.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시하는 밀폐공간 안전용 O2CO, CO2, 황화수소, 폭발 위험성 가스 5대 가스는 5가지 센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듀얼 센서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4개의 센서임에도 불구하고 5가지를 동시에 측정 및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것이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제품마다 어떤 식으로 화면이 표시되는지는 이따가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장점으로는 이렇게 벽에다가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 제품을 나중에 유지 보수하거나 점검할 때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브랜드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마그네틱 버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용의 도구로 이렇게 찍어가면서 하시거나 아예 커버를 분리해야지만 조작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제품은 아까 구성품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용의 리모컨이 포함되어 있어서 설치한 이후에도 이 리모컨을 갖고 편리하게 조작을 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메뉴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 리모컨에 있는 램프와 제품 우측에 있는 IR 램프를 맞춰가지고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편하게 작동이 가능합니다. 지금 화면이 익숙하실 텐데 가스타이거 2000, 가스타이거 1000, 가스타이거 6000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인터페이스와 기능은 거의 동일합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요 교정 버튼과 측정 버튼은 측정 메뉴는 이제 제조사 쪽에서만 컨트롤 할 수 있도록 가급적 건드리지 않으시라고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알람 범위를 원하시는 대로 A1값, A2값, 1차 경보, 2차 경보를 자유롭게 조작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저장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만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데 자체적으로 체크를 하기 위한 목적이지 이거를 추출하거나 별도 보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전용 이제 그 별도의 데이터 로거를 운영하시거나 여기서 나오는 신호로 각자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기판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추출하실 수는 없다는 점. 그 다음에 신호 메뉴에서 요 아날로그 신호 출력 테스트가 가능하고 어느 기기에나 있는 시스템 메뉴에서 기초적인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완디사이 제품을 꾸준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품의 기능이나 조작 정도는 이게 거의 다예요. 그럼 제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2 요 메인 화면에서 안 보이시려나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0.12% 즉 1200ppm 정도가 찍히고 있습니다. CO2는 일반 대기 중에서는 한 300에서 400ppm, 좁은 밀폐 공간에서는 한 800ppm 이렇게 제가 가까운 데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입에서 나오는 CO2 때문에 농도가 일반적인 것보다 좀 높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 밑에다가 입김을 한번 불어볼게요. 이렇게 입김을 보면 입에서 나오는 CO2 때문에 가스값이 올라가고 이렇게 설정된 알람값을 넣으면 소리 빛 경보를 울립니다. 꼭 CO2가 아니더라도 측정을 요하시는 가스를 장착하고 알람 설정을 해놓고 옵션으로 형광등을 설치를 하시면 현장에서 작업자의 위험을 예방을 할 수가 있는 안전용 제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설명드릴 거는 요 픽스 800만의 특장점이 아니라 설치형 가스 측정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측정기들이 갖고 있는 기능들일 텐데요.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품을 한번 분리를 해볼게요. 자, 제품을 이렇게 보면 단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단자는 전원 공급 단자, 맨 위가 DC14의 플러스, 맨 밑이 그라운드,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그 단자는 4에서 20mA 출력 단자로 요 그라운드와 같이 연결을 해서 3와이어 방식으로 아날로그 신호 송출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요 위에 있는 단자는 RS48로 모드버스를 이용해서 이 측정기를 위한 전용의 프로그램을 짜시거나 별도의 PLC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경우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맨 오른쪽에 있는 이 단자는 릴레이 출력 단자입니다. 기본적으로 NO, NC 릴레이를 동시에 사용하는 접점이고 전원 공급이 되지 않는 무전압 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다 마땅히 달려 있어야 되는 단지의 기능들로 생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 브랜드를 취급을 하다 보면은 뭐 아날로그 출력이 옵션인 경우가 있고 릴레이가 옵션인 경우가 있고 화로가 옵션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픽스800은 이 모든 출력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이 또 다른 특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렇게 단일 가스도 봤으니까 그 복합 가스는 어떤 식으로 표시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 제품을 좀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갖고 온 데모들에 모두 다 전원을 공급을 해봤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한 개 이상의 센서가 달리면은 이렇게 큰 센서 기실통이 달리게 되고 두 가지 센서가 달렸기 때문에 탄소, 황화수 이렇게 이분할 화면으로 나오게 돼요. 이것도 이렇게 탄소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경광등이 작동을 합니다. 둘 중에 어느 가스가 하나만 수치를 넘어도 경광등을 울리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위에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시면은 복합가스 모델에는 밑에 없던 단자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건 뭐냐? 가운데에서 나오는 게 첫 번째 사이에서 첫 번째 센서의 아날로그 신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센서. 즉 이건 두 개만 센서가 달려 있으니까 첫 번째 단자와 두 번째 단자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셔서 다른 기기에 연결하시거나 데이터 관리를 하시거나 하시면 돼요. 듀얼 센서를 사용해서 슬롯이 4개인데도 5가지 센서를 동시에 측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렇게 특수하게 화면이 오분할 돼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준하는 밀폐공간 안전용 5대 가스를 하나의 기기로 동시에 측정할 수 있어요. 이게 이 다섯 개 가스를 동시에 측정하고 동시에 신호가 출력이 되기 때문에 근래 들어서 안전에 관련된 법이 강화되면서 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5분할이 돼서 나와요. 자,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지금 420mAh 출력 단자는 4개밖에 없습니다만 가스 센서가 5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 가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아날로그 신호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이 부분을 꼭 주의하시고요. 5가지 가스를 측정하고 별도의 신호 송출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요 경우에는 RS485 신호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것만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품에 대한 설명은 다 했어요. 이제 몇 가지 옵션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맨 처음부터 여기 달려있는 경광등은 옵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겨눈의 경광등을 쓰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옆면이 막혀져서 출고가 됩니다. 근데 추후에 경광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 경광등을 저희한테 별도로 주문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옆에 있는 릴레이에다가 연결해서 타사의 경광등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픽스 800 제품의 메인 기판은 AC 전류, 즉 교류 전류를 이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24V 이하의 경광등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하고, 이 부분은 또 다음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옵션으로는 설치에 대한 옵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벽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하는 월 마운트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단일 가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플랫하기 때문에 벽에다 고정하는 게 문제가 안 되는데, 복합 가스의 경우 이렇게 센서부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벽에다가 그냥 고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이제 기둥이나 보호 같은 데다가 설치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벽면에 설치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 옵션으로 이렇게 설치형 브라켓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설치형 브라켓만 이렇게 벽에다가 타공을 해서 박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측정기를 볼트로 조여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측정기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는 다 나사선이 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제품 옵션 사항으로는 이제 설치 예시를 또 들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끔 보면 이렇게 배관 안에다가 여기 나사선이 있기 때문에 테스트 홀을 만들어 가지고 용접을 해서 이걸 직접 돌려서 끼워 가지고 설치하는 경우가 아주 낮은 빈도로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배관 안에 있는 가스의 온도나 습도, 그 다음 분진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드리는 설치 방식은 아니세요. 그러면은 어떤 방식을 채택해야 되느냐, 관에서 테스트 포트를 만들어서 실리콘 호스를 연결을 해가지고 측정기에다가 물리는 방식을 채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실리콘 호스나 뭐 우레탄 호스를 물릴 데가 없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펌프 어댑터를 옵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에서 나오는 가스를 빨아들여서 외부로 벤티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다시 관으로 넣는 방식으로 설치 및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품에 대한 설명이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오늘 부족했다고 판단되는 것은 실제로 기기를 연결하면서 담화에 연속적으로 한 번 더 나눠서 올려볼게요. 정리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이 픽스 800 제품은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완디사의 설치형 가스 측정기로, 유저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단일 혹은 복합적으로 가스를 동시에 측정 및 디스플레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산업안전용 5대 가스 같이 특수하고 규격화된 경우에는 최대 5가지까지 가스가 측정이 가능하다 설명드렸고요. 자체적으로 420mAh, 그 다음에 RS485 디지털 통신, 그 다음 릴레이까지 모든 출력이 옵션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현장에 설치가 되더라도 전용의 리모컨을 통해서 쉽게 기기를 컨트롤 및 유지 관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픽스 800 모델을 마지막으로 완디사에 대한 제품은 모두 이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설치형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연동을 시켜가지고 사용하는 예시 들어드려야 하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편에 이제 디테일 안내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좋아요
뭐더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상황이나 응원을 하고 싶으신 분은 댓글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